성령 안에 있을 때는 성령이 힘을 갖지만 육신을 돌아보는 순간 내가 또 다시 무력해져요. 육신에 끌려가고 있어요. 이게 사도 바울도 처했던 상황이에요. 그래서 계속해서 성령을 자각하려고 노력하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려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고 성령이 끊어지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는 모든 행위들이 다 성화의 노력입니다. 이 성화의 노력이 없으면 칭의도 사실은 무너집니다. 한 번의 칭의로 여러분이 영원히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. 바로 무너져요. 칭의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됐어. 이제 내 마음대로 살래. 그게 지금 이미 마귀의 종으로 들어선 거예요. 내 마음대로 살래는 무조건 마귀입니다. 하나님 뜻대로 살래라고 얘기한 사람 없죠, 교회에서. 나 이제 구원받았고 세례받았으니까 나 이제 내 마음대로 살래. 뭔 얘기일까요? 이게 말이 아닌 얘기죠. 나 이제 하나님 잠깐 만났으니까 이제 마귀의 자녀로 돌아갈래. 이런 소리밖에 안 돼요.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뭐가 위험한지 얘기를 안 해주시더라고요. 엄청 위험한 발상인데. 포기하신 거예요, 천국을. 자, 천국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. 자, 예수님과 사도들의 말을 종합해서 드리는 거예요. 칭의 이후에, 자, 칭의 이후에 많은 성화가 필요하고, 자, 성화를 통해서 칭의가 굳건해져요. 확고하게, 자, 성령이 끊어지지 않는 경지까지 갑니다. 자, 이 얘기 뭐냐? 성령이 내 혼에서 강력하게 이제 지지 않는 태양으로 존재할 때가 와요. 그런데 그 이후에 성화를 안 해도 되나요? 아니에요. 그 뒤에 더 본격적으로 성화가 시작돼요. 사도 바울이 말한 성화는 칭의를 이룬 이후에 그 성화입니다. 내 안에 영적 태양이 떠 있어도 육체의 유혹은요 만만치 않아요.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. 로마서에서 내 안에 분명하게 성령법을 좋아하는 마음이 확고하게 있다. 하지만 그만큼 확고하게 육신의 법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. 자, 이게 칭의를 이룬 사람 이후에 또 성화가 필요한 이유입니다. 성령 이 얘기 뭔지 아세요? 자, 자, 이 단계를 설명해 드려 볼게요. 칭의가 완성된 단계라고 치죠. 하나님 완벽한 완성은 결국 구원 받아야 되겠지만 1차적으로 칭의라고 하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서 사라지지 않는 경지, 그거 먼저 일어납니다. 성령이 내 안에서 소멸하지 않아요.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 데살로니카 전서에서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한 다음에 분별력을 가지고 선이 뭔지 악이 뭔지 따져서 양심 성찰하라는 말을 해요. 선은 반드시 하고 악은 하지 마라. 이 노력이 성화예요. 이게 성화예요. 성화를 정확히 풀어주신 거예요. 칭의가 된 다음에 성화에 전념하라는 거예요. 왜 그러냐? 내 안에 성령이 늘 있어도 자, 이 얘기는 이제 영과 육이 대등한 싸움을 해볼 만한 조건이 된 것뿐이에요. 칭의는 이제 영이 안 사라져요. 여러분 내면에서 성령이. 그런데 육신은 사라졌나요? 아니에요. 육신도 여전히 생생해요. 그래서 이 둘 간의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는 건 칭의 이후입니다. 그 전에 여러분은 본격적인 전쟁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. 성령이 잘 안 보이거든요. 우리 우군이 한 번씩 가끔 나타났다 사라지는데 본격적인 전쟁이라고 할 수는 없죠. 이 전쟁 상황이 파악된 것뿐이지 가끔 밀고 나가볼 그 힘이 생긴 거지 지금 이거는요. 칭의가 됐다는 얘기는요. 이제 전면전 한번 이제 진짜 전쟁 한번 해볼 만한 이게 성화의 시작입니다. 사실은 그러니까 성화는 그 전부터 있지만 본격적인 성화는 칭의가 어느 정도 완성된 이후의 성화는요 본격적인 성화입니다. 이제 늘 깨어 있어요. 늘 성령과 함께 있는데 그만큼 육신의 법이 강력해요. 육신의 법을 따르려는 마음, 욕심이 강력해요. 그래서 양심과 욕심이 이제 그 뒤로 본격적으로 붙습니다.